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무말랭이랑 무말랭이 무침이랑 쪽파김치랑 무생채김치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바오쌤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남양농협 부부산악회 산행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행을 갈 건데요. 김밥을 싸가기로 했습니다. 김밥 싸갈 때김 20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쪽파김치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 무치려고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생채 착착착착 썰어 가지고 무생채 해면은 맛있답니다. 김밥 먹을 때 이렇게 반찬은 싸갈 거고요. 맛있는 양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양념이냐면요. 찹쌀풀 써서 그리고 나만의 소스를 넣고 버무릴 거랍니다. 버무리기 전에 핸드폰 위로 이렇게 영상 찍으며 자, 보실까요? 도시락 반찬 만들기입니다. 도시락 반찬 완성입니다. 딱 10분 만에 완성했는데요. 여기 생채도 완성했고요. 무 썰어가지고 그리고 쪽파김치도 완성했고요.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말랭이도 이제 완성입니다. 김밥 싸갈 때 요거 반찬 몇 가지 싸가면은 맛있어요. 무말랭이가 엄청 맛있네요. 오도독오도독 하면서요. 양념은 가을에 말려놨던 무말랭이를 살짝 물에 불렸다가 쪽파 좀 넣고 가진 양념은 그냥 쓱싹쓱싹 이렇게 버무리고 버무렸답니다. 음식은 양은 몇 그람, 몇 그람, 몇 스푼, 몇 스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넣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김밥 싸갈 때 도시락 반찬 해갈 거예요. 무말랭이랑 생채랑 쪽파김치. 쪽파김치도 내가 직접 심은 건데요. 겨울을 나서 그런지 맛있어요. 영상 끝! 오늘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 맛있다.